그만큼 우리 농어촌 연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어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경남 안명에서 대한교육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이들과 농사도 짓고 전국 청년농업인 선정자 연합회 회장으로서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도 조금 대변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직속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김의성입니다.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독립운동의 처절한 역사, 그리고 광복, 또 분단과 전쟁을 거쳐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아주 급박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가운데 사실 이념과 사상과 도시와 농촌과 세대와 지역적으로 너무 나뉘어서 왔던 슬픈 부분도 있다고 좀 사실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00년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애국 선열들, 순국 선열들의 그 피와 땀과 그 눈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은 좀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는 꿈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농어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농어촌에 있는 고령화된 우리 세대들도 살리고 좀 힘이 없고 좀 아직까지 어려운 기반이 필요한 우리 청년 농업인들도 다 같이 살아나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고요. 또한 더 나아가서 농어촌과 도시가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나라 전체가 좀 골고루 조금 발전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100년의 역사가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